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박생훈 원장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. 아, 꼭 한 달 만에 다시 됐네요. 한 달 만에 다시 보지. 아. 전번에 우리 서경환 원장이랑 같이 예.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. 아, 댓글 일일이 다 봤습니다. 다 봤어? 다 봤습니다. 안 네. 보는 척 하면서 거기에는 희한하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. 에, 우리 시연이는 내 아들이나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싸이 관계로는 못 맺어졌지만은 역시 인연이 아니니까. 그렇게 놓고 보면 인생은 참 오묘하지. 아, 살아볼 만한 거예요. 오늘은요. 패싸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북한에도 패싸움이 있는가? 즉, 조폭문화입니다. 한국식으로 말하면. 아, 안 그런가? 그렇죠. 깡패라 그러는데, 북한에서는 이제 조폭이라든지, 그러니까. 그런 그 말은 아시지. 파라는 얘기를 못 써요. 파는 이제 단체를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패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패라는 거는 패거리라고 해가지고 파보다 밑에라서 크게 취급을 안 하는데, 무슨 여기서처럼 뭐 서방파, 고비파, 뭐 전주 오거리파 이런 파를 못 씁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는 종파분자라고 그러거든요. 종패분자가 아니잖아요. 아니, 종파분자라고 그러잖아요. 쉽게 움직이도 딱 들어있어. 예. 그래서 파라는 말 못 쓰고 빼대패, 피똥패, 개슴의패, 패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패는 패라는 거는 국가의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, 파라고 그러면 국가의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. 정치적으로 너무 예, 그다음부터는. 예,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국처럼 뭐 서방파, 뭐 오비파, 뭐 양문이파 이렇게 파를 못 쓰고 패라 써가지고 패거리. 피똥패, 빼대패, 개승대패 이렇게 패라고 하거든요. 야, 요즘 애들이 고속적으로 예. 붙이냐. 거의 이제 20년 넘어가지고 잊어먹었는데 또 이걸 끄집어내시네요. 그러면 네. 내가 북한에서 있을 때 내가 겪어본 거는 그 북한의 전통적으로 패싸움 볼 때 제일 먼저 군인 가족들이 시작인 것 같아. 아, 그래요? 60년, 70년대 군인 가족들, 군관 가족들은 무리 생활을 하거든. 어느 청정치고 군관 아파트, 무슨 뭐든 군관 아파트 이렇게 다 돼 있거든, 평양도. 나는 이거 후에 안전부, 즉 보안부 애들한테서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패싸움을 묻기 시작해서 원정단위에 싸움한 게 군관 군대 가족들 애들이래.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제대군인 패거리들도 많아요. 제대군인 패도 있고. 근데 내가 무슨 생각 나냐면 1986년인가로 기억되는데 그때 평안도에 가장 큰 패였던 땅김파. 땅김파. 파라고 그랬어요? 패라 그런지 파라 그런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, 여기에 대장됐던 녀석이 어떻게 교화를 당해가지고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닌 적이 있어. 이 땅김패의 우두머리가 어찌어찌해서 우리 국방과학원도 강요했던 적이 있어. 강연해.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 하면서, 걔네 친애하는 아무개가 자기의 웅쇄에서 자기가 구해 나와가지고 교화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용이 신임에 의해서 노동당원도 되고 뭐 어찌어찌해서, 아마 김일성 적석이 패거리 싸움 없었는데 얘를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. 아, 그랬네요. 한반도를 놓고 볼 때 북한은 북방입니다. 얼마나 애들이 센지 몰라요. 북한에도 패가 전통이 있어요. 내가 살았던 데는 그 경성군, 그 옛날엔 주울이라 그랬는데 경성군에 46개 학교가 있거든요. 학교마다 여기를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4, 5명씩 꼭 다 있어요. 근데 그 46개 학교에서 제일 센 게 우리 정기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경성중학교, 그 다음에 계승동중고등학교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정기고등학교를 계승의 패라고 그러고 경성 애들을 피똥 패라고 그러고 계승동 애들을 빼대 패라고 그랬거든요. 왜 계승양이 팬가 했더니 이 싸울 때 계승양이처럼 싸운다 이거죠. 계승양이처럼 싸우고 왜 피똥 패라고 그런가 하면 싸울 때 피똥 쌀 때까지 싸운다 해서 피똥 패. 그다음 계승봉 빼대패가 있어요. 걔네들은 싸울 때 빼대 부러지도록 싸운다 해서 빼대패가 붙었거든요. 근데 이 패 이름은 한국도 뭐 이렇게 오비파, 서방파 이거를 자기네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. 이게 동찰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. 전주 오거리
오거리 파악이 되면 아 걔네들이 전주에서 뭐 오거리 쪽에서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경찰들이 자기네가 구분하기 쉽게끔 이렇게 전주 오거리 파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런 파가 형성된 것처럼 북한도 똑같아요. 어. 북한도 우리는 개성량 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애들이 타 학교 선생들이 저 개성량이 같은 새끼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량이 패게 된 거고 피똥패들은 너네는 싸워도 똥살 때까지 싸우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똥패. 보통 빼대패는 싸우고 되면 죄다 뼈 부러져서 오니까 야 저 싸워도 적당히 해라 어떻게 빼대 부러지게 싸우니 하다 보니까 빼대패 그렇게 붙여진 거거든요. 근데 학교를 졸업하잖아요. 그럼 졸업하는 애들이 밑에서 일하는 애들을 갖다가 졸업할 때 불러가지고 야 네가 갖다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라든가 독초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갖고 와라 하면서 이렇게 물려줘요. 대물림이 되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도 패싸움이 학교 때도 심하고 군대 때도 심하고 돌격 때도 심하고 패싸움이 심하죠. 이 패거리는 문화는 인간 사회에 다 있는 것 같아. 한국의 영화도 있잖아요. 그 이정재 씨가 그 시장터에서 그 패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지. 그때부터 있었던 거니까. 네가 알아 하와이 영화 친구에서 예. 그런 그렇죠. 것들인데 이 김일성 족속이 이 패거리 싸움을 어떻게 잡자고 별지대에 다 있거든. 이게 포고가 몇 번 나가지 몰라. 내가 정령도 몇 호 이 패거리 싸움이 북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. 그래서 한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밤에는 그는 패거리가 있다는 패거기는 아녀자들이 다니질 못해서 무서워. 날아오는 돌에 맞을까봐. 아 눈먼 돌에 맞을까봐. 눈먼 돌에 맞을까. 막 던지니까 몸종 패까지 나가.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패거리들이 싸움할 때 뭘 리건을 걸고 싸마나 그런 것도 없어. 언니 자존심 안 하죠. 그럼 왜 싸마지? 그게 지금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답사하는 곳이 있어요. 그러면 46개 학교가 다 모여요. 1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다 모이잖아요. 그러면 줄 서서 이렇게 돌고 와요. 근데 타 학교 애들을 딱 봤는데 덩치가 커 보이고 모자도 약간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단추 두세 개 열고 걸으면서 딱 이렇게 걸잖아요. 그러면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. 서로.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어긋날 때 지나갈 때 어깨 같은 거 일부러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야 이마 너네 이따 6시에 공성도단에서 보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네 학급에 4, 5명 가지고 안 되니까 강산중학교, 육산중학교, 육항중학교, 원천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중학교 새끼들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좀 도와주지 않을래? 이렇게 해요. 근데 이게 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는 중학교 4학년 때 그 명족이대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가서 총 쏘는 게 있거든요. 청년군이대. 청년군이대. 가가지고 이제 그 4박 5일로 자면서 군대 생활하고 똑같이 하고 마지막 날 총 쏠 때 지들끼리 또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단합을 해요. 야 너네 언니 학교야. 내가 담배도 놀아 피우면서 또 선생님들 다 전공 끝나고 간 다음에 술도 나눠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요게 4학년 때 만나가지고 5학년 6학년 군대 다 나가기 전까지 아주 돈독해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몇 시에 보자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저 새끼들이 분명 한 2, 30명은 날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딸리니까 학교 이미 졸업한 선배들 한테까지 가서 이제 섭외를 해요.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래 가자 해가지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돼가지고 타 학교들 불러가지고 딱 가게 되면 애늘이 없이 2, 30명 와 있어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칼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대부분 돌 아니면은 유리 조각, 거울, 막삼입니다. 뭐, 협기, 막 줄칼 이런 거 들고 나오거든요. 야. 그 이상의 더구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. 뭐 기껏 해봐야 뭐 줄봉 이런 거. 그다음 제일 많기는 이제 돌이 제일 많죠. 먼저 야 붙으면 여기서 2, 30명 막 오다가 그냥 주머니에서 돌 꺼내가지고 돌부터 집어 던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요, 리건도 없습니다. 어느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나이만 가질 수 있는 그때 특혜거든. 근데 중학교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 사회에 나오고 군대까지 간다는 건 내가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내 셋째 남동생이 아니 그 졸업해가지고 평촌 기계공장 노동자로 배치받았는데 아유 오늘 밤에 제대로 퇴근해 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. 평천구역 안전비서 우리 집에 통지서가 왔어. 당신
아들 김광이 뱃삼에 말려들어서 다 달아나는 게 하나 잡혀서 저 평창에 안전부에 들어와 있다고 오라고. 그게 70년대가 대학도 안 되니까 70년대 중반이요. 제일 심할 때네. 어, 그때 제일 심할 때야. 뱃삼이 제일 심할 때. 그런데 전성기였어.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았거든. 그때 난 시집도 안 갔을 때니까. 근데 우리 광희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앓은 애기 때문에 잘 뛰지도 못해. 근데 뱃삼 했다고요? 근데 이 뭔가, 이 저게, 이 자, 그 과거로부터 형성된, 중간교 때부터 형성된 패거리가 쌈이 붙는데, 이 우리 광희는 뱃삼에 못 들어가고 다 퇴근하다가 쌈이 붙었으니까 퇴근 가방들 지키는 일을 했대. 어느 한쪽에다 가방 다 놓고 쌈할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앉아서 지켰대. 쌈 시큰하고 안전부 기동대가 쫙 동원되니까 그 가방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앉아있었대.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키느라고. 그래서 우리 광희가 잡힌 거야. 근데 광희가 우리 동생이 돕기는 건 마지막에 가방에까지 대방에 패거리들이 달려오니까 이만한 시멘트 브로커를 두고 때리겠다고 게이 쌈도 못하는 애가 날뛰다가 시멘트 브로커를 둔 채로 잡힌 거야. 그래서 그때 그 안전부 감옥에 보름 동안 들어가 있었거든. 우리 광희가. 그래요? 어. 그때가 제일 핫했을 때였으니까 김정일이 특별명령이 다 떨어진 거야. 뱃삼이 이건 뭐 엄중하게 징발하고. 그때 우리 아버지는 군보위사령부에 있었거든. 그럼 군복 빼주지 않아요? 아, 그거 안 되더라. 안 돼요? 북한도 그런 거 있더라. 보름 동안 딱 채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쉽게 안 내놓더라. 패거리 싸움에 대한 시범 게임에 걸렸다는 그렇지. 거야. 김정일이가 딱 지시하자마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.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. 어, 시범 케이스에 못 빼내더라. 그냥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걔들이 무슨 어떤 골목 상권 위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. 없어요, 그런 거. 한국의 조폭과 볼 때는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. 그렇지, 한국의 이제 조폭이라 그러면 이권이. 어, 이권이 걸렸지. 북한의 패싸움은 이권보다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니까. 자존심 싸움이니까. 그게 좀 조금 다르긴 하죠. 그리고 한국의 이제 조폭 문화는 뭐 영화에서 뭐 보여지는 것도 뭐 전혀 없는 근거는 아니겠지만 이 흉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북한에는 이제 그냥 주먹질 온니. 주먹은 막 싸움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는 또 여자들이 희한한 게 그 싸움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.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잘 보이려고. 묘한 게 뭔지 압니까? 패싸움 할 때는 연관된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패 연관된 맞아요. 여자 처녀들, 저패 연관된 처녀들이 나와서 관람합니다. 다 구경하고. 박수 치면서. 우리 패싸움 했는데, 원천중학교 애들하고 패싸움 했는데, 거기 이제 북한의 옥가 대상이라고 뽑혀가잖아요. 그 남자애가 중학교다. 이제 그 군도 지나서 중앙당 검사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날짜를 기다리는 건데 그 이놈이 패싸움이 나온 거예요. 근데 그 관행들이 갖고 있는 손톱 칼이요. 허벅지 찔렸는데 대동맥에 찔린 거예요. 그래서 걔가 출혈을 하다가 4일만인가 죽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 패싸움 몇 기네들이 지금 다 잡힌 거죠. 학교 전체적으로 사상투쟁이 하고 비판서 쓰고 사료총 뭐 여기 불어다니면서 또 비판 쓰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. 그렇게 하고 또 학급이 오게 되면 학급에서 또 사상투쟁이라는 걸 따로 해요.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, 야 강석이, 강미, 김성철이, 박세현이 싸우지 마라 이 새끼들아. 그리고 이겼어 해서 예, 그러니까 잘했어. 이 선생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. 북방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제자가 가서 맞고 왔다면 그럼 정당성을 떠나가지고 그런 게 있어. 아주 원초적인 게. 그래서 어깨 툭툭 치면서 잘했다고 어깨 치면서 말은 싸우지 마라. 선생 입당 좀 하자 이 개새끼들아. 너네 자꾸 말썽 피우면 내가 입당을 못하잖아. 그래서 어깨 툭툭 치면서 잘했다는 식으로 치면서 하지 마라 싸우지 그래도,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그때 그 칼 찌른 애는 그 뭐야 북한의 전교화소로 이제 가고 그리고 그 두 놈은
조그만 직교소라고 10자리 가고 그리고 내하고 강석이는 어떻게 하겠냐 강석이는 니 단련대 갈래 아니면 군대 갈래 하는데 이 새끼가 단련대를 간다는 거예요. 오. 군대를 안 가고 오. 나는 물어보더라고. 너는 어떻게 하게 단련대 갈래 군대 갈래 군대 가겠습니다. 그래서 학교 졸업 못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군대 나갔어요. 그래서 졸업도 못하고 군대를 나갔었죠. 그 단련대 가기 싫어가지고. 그러면 그 단련대 가면은 어떻게 됐나 후에? 나중에 2년 됐을 때 휴가를 왔을 때 그 단련대 가서 좀 많이 맞았는가 봐요. 어. 그래서 나와가지고 애가 농장에 다니는데 약간 이렇게 머리가 오리오리해졌더라고요. 맞아서. 예. 그 나는 단련대 갔던 북한에서는 토대적으로 또 걸리잖아요.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건데 그냥 에휴 군대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네. 군대 나간 거죠. 아버지가 그래도 탄간부였으니까 그런 네. 판단은 있었네. 잘 나가 인생을 또 바꾸기도 하더라고요. 내가 살아보니까 북한 기계가 만만치 않습니다. 단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어떤 니권과 돈을 놓고 싸만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몇 년 전에 심포에서 온 애가 하나 있어. 네. 근데 이제는 패거리 그 패싼 문화가 달라졌대. 그럼 어떻게? 돈을 걸고 한대. 아. 그 패거리들도 먹기 살기 힘든가 봐. 아. 그래가지고 이제는 많이 변했네. 어느 수산물 수송하는데 이게 그 개인적으로 우려를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너희가 보호해주면 우리가 이만한 고기를 준다. 그럼 너희 팔아먹고 살아라.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니권 다툼이 돼갔다 그러더라고. 그 다음에 이런 딜이 가능한 나라로 돼가고 있대.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고 왜 그랬을까 싶은데 싸마게 된 게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때 9살 땐가 10살 땐가 됐는데 그 학급에 주만철이라는 애하고 싸움을 했는데 조그만 때 코피 먼저 터지면 지는 거잖아요. 근데 코피 나면 먼저 또 울음이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먼저 코피 터트린 놈이 이긴 놈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도 코피 터지고 걔도 코피 터졌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코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들어왔는데 이 코피가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은 거예요. 이렇게. 그렇지. 예. 어릴 때는 그 뒤태는 생각 못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들어왔다고 들어온 게 피딱 피따닥이 따닥이 이렇게 이렇게 묻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집에 와있는데 뚝 들어오니까 너 일로 와봐 하는데 너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그래서 네, 막 그러니까 코피 났습니다. 그러니까 싸웠어요. 예, 네, 누가 싸? 주만치라고 싸웠습니다. 누가 먼저 코피 났어요? 그래서 내가 먼저 났습니다.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가 너는 안 때렸어요? 그래서 저도 때렸습니다. 근데 왜 코피를 먼저 흘려? 너는 주먹이 없어, 발이 없어. 어? 너는 집에서 밥을 안 먹여, 잠을 안 재워. 왜 두 손 두 발 두고 그걸 갖다 처맞고 다녀? 샹 놈 새끼야. 나가! 막 그러는 거예요. 그 아홉 살 때인데 얼마나 무서워요. 나가니까 내가 밀어나가지고 막 나가는데 어디 그냥 나가! 도끼 나가! 도끼라는 게 아홉 살 때니까 도끼 자루까지 하게 되면 내 키 이 정도 오는데 누구 나가서 머리 짚고 와!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나가요? 아, 이거 어떻게 시누르지도 못해. 겨우 가니까 맞을까 봐 들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일 기계를 키워주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요. 그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. 줄이면 바로 옆에 개구리 섰는데 개 새끼는 또 반갑다고 막 나왔는데 춥잖아요. 개구리 들어가. 개 잡아 끌어다가 머리 넣는데 이 개비린내가 얼마나 심한지. 아. 그래서 다리부터 이렇게 놓고 그 그리고 개 잡아 당겨가지고 춥잖아요. 아, 안고 잤고. 예, 개 안고 잤어요. 근데 아침 6시에 아버지 자전거 탁 가지고 나와서 출근하는데 딱 나오는데 거기 보잖아요.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호랑이 세 마리 나오면 시라손이 한 마리 있다더니 이 새끼가 이게 우리 집안의 시라손이야. 에이! 이거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나왔으면 빨리 들어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놈이 이게 시라손이야. 에휴! 이러면 출근하더라. 그 다음 엄마 나와가지고 고생했다 들어오라고 근데 엄마한테 괜히 막 역자 부르면서 우리 엄마를 막 때려서 울고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. 그러니까 너 아버지는 그때 네 길을 살려주자고 시라손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면 사는 우리 박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호랑이 새끼였던 건 참 없습니다. 예, 북한 패싸움 아직까지 있습니다. 적어도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정의, 우일이 자존심 갖고 싸웠다면 오늘날 북한 전역에 펼쳐지는 패싸움은 니권이 돼버린 것 같아요. 딱
후한 나라에도 삶을 향한 행진, 고달픔을 이겨내고 하나라도 얻어먹고 생명권을 보전하려는 그 생존의 행진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원래 그 어르신들 그러잖아요. 애들은 다 원래 이렇게 맞고 때리고 하면서도 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컸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님을 알게 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안 하게 되는 거고 다시 안 가지 그게. 그거를 못 겪고 커서 나중에 이런 게 멋있어 보이고 빠질 때는 범죄가 되는 거고 예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김일성 족속 정권이 팽이 되고 족속 정권이 자유화의 길에서 어찌 보면 그 어느 인간의 본성과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집단 학연 지연 여기에 의한 패거리 문화 아이가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적정선에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단 살인, 마약, 사기 범죄들 이런 데에서의 이런 패거리 문화가 오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내는 그런 지혜도 시각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북한에도 패거리 패싸움 문화가 분명히 있답니다.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안 하시나? 감사합니다.